anything for you. Hey. Got a super bad bitch, feel like Jonah Hill. Look at how she walk, and you know it's real. No question, if she like attention, I gotta give it to her, yeah, you know the deal. I'm a boss, I swipe that for you. Girl, you look good, you top 10, amazing. Spark a new flame, I light that for you, yeah. Tell me what you want, I light that too, baby. Treat my hoes like the plugins on this damn song. I cracked them all.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CW텔링입니다. 오늘 광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차량은 K9입니다. K9이고 요 차도 요즘 그 새해 이벤트로 99만원 광택코팅 작업을 많이 맡겨주시네요. 그래서 요 차도 광택코팅 이제 새해 이벤트로 들어온 차량이고, 요 차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조금 요것도 소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차 상태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차는 지금 딱 보니까 광택을 한번 냈습니다. 광택을 한번 낸 흔적이 보이고, 광택을 낸 흔적이 보이는데, 이 흔적이 보인다는 말은 즉슨 패드 데미지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패드 데미지예요. 패드 데미지. 싱글 광택기와 듀얼 광택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듀얼은 듀얼만의 특색을 가진 패드 데미지가 있고, 싱글은 싱글의 데미지가 있는데, 얘는 싱글입니다. 싱글로 막 갖다 문댄 그런 자국이고, 이쪽에도 보면 특유의 요렇게 지금 있죠. 뿌옇게 지금 요런 패드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막 문지르신 것 같고, 이런 뿌연 패드 데미지가 있고, 이쪽에도 딱 보면 보이네. 이렇게 뿌옇죠. 이쪽도 패드 데미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광택을 한번 내가지고, 여기 찍어줘. 여기 필러에도 보면, 여기 지금 좀 뿌옇죠. 이렇게 패드 데미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얼룩덜룩한 이런 패드 데미지들이 많습니다. 패드 데미지가 일단 많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본넷을 한번 보면, 본넷도 사실 뭐 크게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일단 패드 데미지 플러스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크래치가 아주 많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다 복원이 된다. 광택으로. 측면도 보면 여기 뿌연 거 딱 잡아줘 봐. 측면도 지금 보면 이렇게 다 뿌였죠? 이게 다 패드 데미지입니다. 패드 데미지. 즉 광택을 잘못 냈다. 사이드미러도 있네. 사이드미러도 보면 좀 뿌였죠? 사이드미러도 보면 이렇게 좀 까만색이 아니고 뿌였습니다. 나중에 광택을 하고 나면 아마 깜장색으로 쨍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뿌연 건지 안 뿌연 건지 구별이 안 가실 건데, 광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필러 이쪽도 다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광택을 그 모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광택과 프리미엄 광택의 차이를 모르시는데, 사실상 이 지금 뿌연 거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렸던 거 밖에 나가면 안 보입니다. 이런 조명 아래에서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광택을 뭐 또 이런 말 하면 또 뭐라 하는데 뭐 20만원 30만원 이런 광택이랑 뭐 좀 프리미엄 광택 뭐 70만원 정도 뭐 80만원까지 하는 그런 광택이랑 이 일반 분들이 구별을 못 하시거든요. 아, 여기는 30만원 20만원 하는데 왜 니는 60만원 70만원 하냐, 도둑놈아, 이제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면 쌀수록 공정을 줄이고 시간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런 데미지까지 완벽하게 케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비싸면 비쌀수록 시간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도 많이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차도 더 깨끗하게 나오겠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항상 있잖아요. 싸면 쌀수록 그만큼의 싼 만큼만 되는 거고, 비싸면 비싼 만큼 더 좋습니다. 뭐 제가 하는 일 광택도뿐만 아니라 뭐 PPF도 마찬가지고, PPF도 뭐 필름이 얼마나 많아요. 뭐 100만 원짜리부터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뭐 금액이 다 다르듯이 중국산 필름으로 하면 싸요. 뭐 필름 단가가 싸니까 그만큼 싸게 해줄 수 있는 거고, 필름 진짜 좋은 걸 쓰면 당연히 필름이 원가가 뭐 200만 원씩 하는데 내가 150만 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택의 이제 이런 금액의 차이는 지금 이 차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런 데미지를 남겨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아주 깨끗하게 해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나중에 이차다된거 보시면 오케이 하고 아실 겁니다. 자, 일단은 광택에 대한 짧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측면은 또 나름 깨끗하네. 이게 덜 밀었는가 봐. 측면에는 광택이 이게 측면에는 야만 잘 해도 진짜 이런 조명이 없으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데미지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덜 밀었다는 말이지. 상판 위주로는 패드 데미지가 엄청 많은데 측면은 좀 덜해요. 패드 데미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밀었다. 안 밀었다라고. 딱 요까지 패드 데미지가 지금 쭉 있거든요. 요는 손을 안 댔네. 나 봤을 때한 20만 원 정도 딱 받은 것 같아요. 단가 바로 이 보면 사이즈 나오거든. 아, 여기도 보면, 아, 이거 카메라에 딱 당기면 좋은데. 여기는 좀 부연기가 좀 덜하지, 없지? 네, 그런 것 이쪽은 보면 같습니다. 보이는 듯이. 좀뭐 있긴 한데 좀 덜해요, 부연기. 근데 이쪽은 좀 많이 부해. 이 경계를 두고 이 위아래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요. 여기는 패드 데미지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 밑으로 갈수록 더 없어. 덜 밀었다는 거지, 밑은. 밑은 신경을 덜 쓰고 최대한 위쪽으로 공략을 해버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밑에는 다행입니다. 이거 비교적 패드 데미지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공략을 상판 위주로 이제 조져버렸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야, 많이 돌렸네. 뒤에는 확실히 많이 돌렸어. 뒤에는 패드 데미지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 이차 지금 전체적으로 상태가 좀안 좋아요. 이게 사실상, 이 손을 안 대면 차라리 강퇴하기가 더 편해요. 근데 패드 데미지, 특히 싱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엄청 세게 돌리시는 분들, 패드 데미지를 많이 내면은 작업하기 더 힘들어요. 그 스크래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심하게 패드 데미지가 난 차들은 그 패드 데미지 잡는 게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리 그냥 안 돌리는 게 나아요. 진짜로. 일단 이 차는 광택을 앞에 좀 저렴이 광택을 했고, 기존에 뭐 스크래치도 많고, 여기는 독가시 자국이죠. 이 도색한 부분 도색한 자국, 양쪽 휀다가 다 이렇더라고. 요것도 있고, 아, 뭐 그렇습니다. 차 상태가 썩 좋지는 않네요. 일단 요차또 한번 제대로 된 광택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업하러 가볼게요.